네. 네. 자, 이제 또 증시 개장 시간이 거의 다 됐군요. 아,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블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한 1분 반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뭐 일정 정도만 보고 넘어갈까요? 그렇죠. 일정 뭐 특별한 건 없고요. 특별한 넷플릭스가 네. 실적 발표를 오늘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 위기의 넷플릭스 아니에요, 지금? 약간? 네, 안 좋죠. 네? 뭐 지금 주가도 별로 안 좋아서. 네. 네. 주가도 좀 안 좋군요,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 인터페이스를 바꿔야 돼. 아, 불편해. 한참 그거 좋다고 한참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야, 불편해. 아니, 야, 넷플릭스와 내 추천을 이렇게 내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편하게 한다. 나.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아, 이제 끝났습니까? 아, 그나저나 이제 그 시간이 착 있는데 어제 그 다섯 네트워크 전화 해보셨죠? 내가 할까 하다가 염승환 이사가 했는데. 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알아는 봤는데 네. 이제 그 다산존 솔루션스가 이제 미국에 상장된 기업인데 여기 네. 이제 M&A를 이제 2016년도에 이제 한 것 같더라고요. 네? 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이제 인도 법인 쪽에서 하나 그 매출 채권 좀 회수가 안 됐던 게 좀 일부 있었나봐요. 뗐다 이거죠. 네, 거기 네. 한 150억 정도가 아마 손실 반영이 좀 됐고 네. 또 독일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구조조정을 좀 했대요. 구조조정 비용이 들었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다 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쁠 건 일회성. 없고 일회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산존 솔루션즈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 알아봤거든요. 근데 다산존 솔루션즈 홈페이지에도 그러니까 이 IR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사업 보고서에는 수주 자회사 게 안 나와 있고 홈페이지 공시가 된 게 있는데 그 수주한 거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주 한 2천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나쁠 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 외에 저 월급 뭐 갑자기 400억인가 늘었다는 그러니까 거지? 그게 구조조정 비용. 그게 구조조정 비용이에요. 아, 일회성이고. 일회성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또 그러면 또 다산 타워라고 빌딩 팔았다고요, 보니까. 그 아, 빌딩 사업 팔았어요, 사업. 분당. 예. 네. 1,500억 그렇죠. 정도에 판 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 빌딩 팔아 가지고. 그걸로 이제 현금도 좀 확보했고. 자, 그거 이제 증징 때 또 얘기를 하고 하고요. 네. 잘 열렸네요. 네. 자.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좀 강세 출발했습니다. 2,708포인트 정도 네. 15포인트 상승하면서 0.59%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922포인트 4.59포인트 올라서 0.5% 강세로 출발을 해줬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기업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일단 오늘은 다 출발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그래도 상위 종목 중에서 좋은 거는 그 HMM이 오랜만에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3% 정도 주가가 좀 모처럼 반등을 해주고 있고 SK하이닉스가 1.3%인데 어제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오르면서 오늘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주가 오늘 좋네요. 현대제철이 1.5%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최근에 조금 이제 부진했던 2차전지 소재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쪽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사실 화장품의 날이었는데 오늘도 괜찮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1%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리오프닝 또 일부 성장주 경기 민감주 다 고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빠지는 기업은 뭐 CJ 대한통운 한국타이어 뭐 코웨이 요 정도라서 뭐 이렇게 크게 빠지는 종목은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어제 조금 오르긴 했는데 오늘 오전에 0.7% 정도 올라서 다시 67,000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늘 대부분의 기업들이 강세 출발 보이고 있는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이제 대표 기업들이 다 네. 1% 이상씩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 오늘 한 증권사에서 LNF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LNF가 3% 정도 최근에 주가가 주가 흐름이 괜찮았죠.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한번 저희 뭐 징징쇼에서 했더니 그것도 오늘 한 3% 아, 주가 좀 반등을. 테크닉스는 네. 이오입니다. 네. 요구르트도 이오입니다. 네. 네. 아 진짜 요구르트. 수준 높여줘. 테크닉스는 이오 테크닉스예요. 네? 오늘 많이 올랐습니까? 오늘 3% 정도 올랐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네. 어디갔어요 근데? 네, 오늘 어쨌든 반도체 장비 원익 IPS도 올라가고요. 또 반도체 QHM, 장비 좋네요. 예, 소부장 다 좋은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이 좋고 어제 사실 엔터주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일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1% 정도 그러네요.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하이브도 조금 오르네요. 예.
그리고 뭐 빠지는 기업은 거의 없는데 어제 급등했던 뭐 테스나가 한 1% 정도 빠지는 것 같고요. 뭐 대부분은 다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많은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고 현재 코스피가 상승폭을 더 늘리면서 19포인트 정도 0.73% 올랐고요. 상승 종목이 447개, 하락이 319개 정도 되고요. 코스닥은 7포인트 오르고 있는데 0.79% 상승폭 확대하고 비슷하게 있습니다. 오르는군요. 네, 상승 종목이 한 8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좀 고르게 뭐 대형주, 중소형주 가리지 않고 좀 오르는 것 같고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오전에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건 아닌데 외국인 매도가 일단 오전에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쪽에서는 여전히 좀 금융 투자가 프로그램 매도로 좀 일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은 코스피는 좀 사고 있고 코스닥은 좀 일부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거는 오늘 전기전자를 진짜 이렇게 사는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네. 한 233억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랑. 그래서 다른 업종은 좀 팔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 그리고. 수급의 특징은 전기전자에 집중이 돼 있고 소형주, 중형주는 오히려 많이 팔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중소형주 팔고 대형주에 좀 집중하는 외국인 수급이 일단 오전에는 좀 그렇게 좀 하이닉스가 좀 치네요. 2% 하이닉스. 미국에서 반도체 기업들 주가들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새벽에 끝난. 예. 그래서 그 영향도 역시 확실히 삼성전자에 비하면 하이닉스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네요.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여전히 서류 업체들이 초강세입니다. 뭐 이제 뭐 밀가루 관련 주까지 막 어제는 막 다급등하더라고요. 대한제당 같은 회사들이 어제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지금 25% 주가 좀 급등하고 있고. 투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잖아요. 3대. 네. 거기 파종을 지금 못 찬다고 합니다. 오늘 저 모 일간지 일면 톱이 4대 곡창지가 뭐 네. 저 그런 식으로 나왔어. 아. 일면 톱이 네. 뭐 세계 4대 곡창이 말랐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나와 봐. 세계 3대 4대 맞아요.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다소 세계 3대 테너 뭐 세계 4대 뭐 폭포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아, 그래서 네. 4대 곡창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고요? 아니 뭐 지금 못 하잖아요. 전쟁 때문에. 못 하고 거기에 또 나왔던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사실 중국 같은 게 자급자족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걸.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중국도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생산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이제 수혜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비료 업체, 뭐 농기계 업체. 이럴 때는 저기 네. 저런 것도 괜찮겠어. 종묘 같은 거 있잖아. 네, 종묘. 종묘. 네. 씨앗. 오늘 실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 김 프로님 저 말씀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왜? 형님은. 왜? 아 어제 뭐 지난번에 그 저 뭐예요 그 무슨 저 어류 뭐 뭐죠 하여튼 뭐 조업 아 수산주 뭐, 네, 수산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하, 지금 난립니다. 어제 6개 아니 많이 오르고 있어 지금 오르고 있어 종묘 응? 아시아 종묘 농우바이오 이런 아 종묘 사직은 또 프로가 지켜야 되는데 보자 예. 아 그때 비상장이긴 한데 카길이라고 우리 했었잖아 카길 그 해외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장이야 네. 거기다. 네, 네. 근데 그때 카길에서 분사한 회사가 있었다 그랬거든. 그게 모자이크인가 뭐 그런 회사가 있어. 고용균 교수님이 그 얘기 했었잖아. 네, 그 1% 시간에. 네. 1% TV 한번 봐주십시오. 카길이라고 그거 보시면은 아마 반면 교사라고 하나. 그 이제 그 회사를 통해서 우리 그런 이런 회사들. 그렇습니다. 네. 네 야 모자이크 와 대박이야. 야 모자이크 35불 하던 게 지금 78불이네. 아 거기도 더블 났네. 거기도 더블 났어요. 품만 나면 더블이니까 얘네들은. 자 또 라면 또 먹네. 아 이게 그 회사가 아닌가 보다 이건. 아 형님 부정확한 정보 좀 전달하지 마세요. Anyway 뭐. 네. 네. 여튼 그 종 오늘 뭐 농업 관련주가 뭐 이제 초강세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대표 기업들도 오늘 좋습니다.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다 1% 이상 상승하고 있고 오늘은 반도체가 특히 좋은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2%, DB하이텍이 2%, 삼성전자도 1.5% 정도. 그 3사가 모두 다 고르게 강세 보이고 있고 네. 수산주도 오늘 뭐 따라가는 것 같아요. 뭐 아주 급등은 아닌데 뭐 사조대림 같은 경우가 한 4% 정도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웹툰 관련주도 웹툰? 예, 뭐 DNC 미디어 같은 이제 그런 기업들도 오늘 한 5% 가까이
주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DNC 미디어라고 있어요? 네, 그 웹툰. 웹툰 플랫폼 회사로 알고 네네네. 있고 지적재산권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국내용이죠 여기는? 네, 국내. 아마 카카오 페이지 같은데 아마 공급도 했던 것 같은 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벗으면 또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용 의료기기 회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쪽 섹터가 굉장히 또 활발하게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고 또 반도체 소부장 또 인터넷 대표주 오늘 카카오 네이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대표주 그래서 오늘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고르게 강한 데다가 이 농산물 가격 수혜주들이 좀 겹쳐서 이렇게 좀 강하고 거기에 이제 일부 리오프닝 주 중에선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거의 전 섹터가 다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쪽은 그 관광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고 건설 중소형주들도 오늘 좀 빠지고 있고요. 면세점 회사도 백화점 주들 일부하고 호텔 신라는 어제 좀 오르긴 올랐는데 오늘 조금 일부 좀 하락을 좀 하고 있고 여행주도 일부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류업종 그러니까 일부 리오프닝주 중에서는 조금 밀리는 것도 좀 일부 있지만 네. 어쨌든 오늘은 이런 몇 개 업종 제외하고 거의 고르게 다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시장 오전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역시 뭐 오전 지금 거의 뭐 1% 가까이 지금 네. 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더 힘을 내는군요. 네. 그러니까. 자 오늘도 좋은 리포트들 한번 또 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네. 그 삼성증권의 그 이제 이경재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에 리츠가 요새 좀 많이 오르잖아요. 네, 상승하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 좀 적어줬는데 일단 특히 글로벌도 다 강한데 한국 리츠도 굉장히 좀 강하다. 그 이유는 이제 타 산업 대비해서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속성이 좀 강하다는. 있다 보니까 네. 좀 강한데 현재 그 국내 상업용 그 부동산 시장이 임대료의 그 비용 증가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상업용이 그래서 오피스 중심으로 임대료 인상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자산으로 하는 이제 리츠 뭐 회사들의 주가 좀 강한 것 같고요. 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건축비가 지금 40% 이상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개발원가가 높아지면 기존 자산 가치가 덩달아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해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간 이제 글로벌 리츠 시장이 데이터 센터나 통신탁 같이 이제 기술적 속성이 강하고 IT 서비스 매출 비중이 높은 아. 이 디지털 부동산 중심으로 그동안 상승을 했죠. 많이 갔죠. 예, 언택트 시대에. 근데 이제는 리오프닝을 또 하면서 오피스, 리테일, 호텔처럼 입지가 중요한 전통형 부동산 매력이 부각될 것 같다. 한국 리츠들이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엔데믹 기대감으로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좀 리츠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좀 한번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많이 올랐죠, 사실. 네. 리츠. 리츠를 많이 올랐어요. 많은 분들이 중위험 중수익으로 알고 계신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예요? 굉장히 고위험 상품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리츠를? 리츠를. 아 이거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리츠하면 아 그래도 설마 뭐 건물 뭐 없어지겠니?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이 하신단 말이죠. 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누구 얘기야? NH 투자증권 FICC 센터의 리츠 담당 또 전문 연구원의 말씀 제가 또 들었습니다. 네. 고위험이 네. 고위험이 고위험 상품입니다. 네. 위험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수익도 기대할 수 있고 그만큼 또 하락도 우리가 충분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를 때는 있잖아. 그 영상을 알려드려. 자기가 정리하고 딱 하면은 그 게스트의 진위가 왜곡될 수가 있잖아. 얘기를 하고 몇 월 며칠자 어떤 연구원의 영상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NH 그 나무 앱 들어가시면요. 그 NH와 삼프로TV가 함께한 투자 레벨업 클래스 있잖아요. 아, 그거 4일 봤구나. 네, 네 맞습니다. 아, 고생했어, 고생. 10시간 했어요, 10시간. 12시간입니다. 12시간이요? 12시간. 나 시키는 줄 알고. 어우. 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중수험 중수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중위험 중수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고객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한금융투자의 김찬우 애널리스트가 디스플레이 세 가지 전략이라는 이제 자료를 좀 썼는데 디스플레이 이제 투자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C 번째 이제 세 가지 전략 중에 첫 번째는 LCD TV 패널 가격이 좀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좀 워낙 분위기가 안 좋은데 2분기 말부터 3분기 초에는 좀 상승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패널 가격 반등은 업황에 또 반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대형주 중에서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좀 안 좋았거든요. 어제도 그렇죠. 좀 주가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뭐 역으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요 이제 패널 가격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그 WOLED라고 화이트 OLED라고 하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그 하얀색 이제 그 발광체에다가 위에 컬러 필터를 딱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빛을 쏴가지고 이제 디스플레이를 구동을 하는 건데 삼성은 좀 다르거든요. 삼성은 이제 RGB 방식이라고 레드, 그린, 블루 요 세 가지 색을 직접 발광원으로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RGB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수명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발광체를 썼을 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LG 디스플레이는 컬러 필터를 써서 어쨌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삼성이 수명이 좀 더 길죠. 네. 네. 그 운영 방식 내가 잘 알지비. 네. 오늘 아재 개그 한도 초과야. 사실 벌써 몇 번째니 지금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 진짜 좀 사과하시고요. 네. 그래서 삼성은 RGB 방식. 네. 네. 근데 삼성이 이게 아직 그 아직은 이제 수율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초창기다 보니까 네네. LG 걸 쓰지 않을까 그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뭐 예전에 정원석 연구원님도 그런 얘기 하셨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합의 됐어요? 그거? 아니요 아직도 뭐 정확히 결정은 안 됐다. 그러니까 할 거다 할 거라고는 하는데 뭐 가격 문제도 있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탁 제대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좀 아직 합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삼성이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좀 중론 같아요. 워낙 지금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삼성이 좀 요거를 좀 대응을 해주면 당연히 이쪽 LG 쪽에 WOLED 납품하는 소재 업체들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인 게 LX 세미콘이나 이녹스 첨단 소재 PNH 테크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예전에 한번 그 기업도 한번 이 징징쇼에서 하셨던 것 같긴 한데 네. 그 야스라고. 야스. 야스가 LG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공급하거든요. 원래. 아 그래요? 예. 네, OLED TV요. 예, 거기도 이제 실적 기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다. 새로 들어간 거야? 원래 하던 겁니까? 아니 원래 유명한 기업이에요 야스가. 유명해 이거. 예, 증착 장비로. 야스. LG. 삼성은 그 일본 기업 걸 좀 주로 쓰고 있고, LG는 야스가 하는 거 같아요. 야, 근데 회사 이름을 야스라고 지는 것도. 야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대주주부터 상당히 그 내가 볼 때 네. 컨벤셔널하지 않은 분인 것 같아. 통상 우리가 뭐 야스 이렇게 잘 안 하잖아. 야스. 어? 아 요거 무슨 뜻이 뭐 YAS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네. 아마 이제 약자를 땄겠죠. 뭐 그렇게 네. 농기계 회사 중에 얀마라고 있어요. 얀마. 아, 진짜니까? 우리나라 아니 일본 회사지. 아 일본. 아이고, 얀마라고 저기 치고 저 농촌에 가면은 네. 이렇게 입간판 많이 써 있어요. Y A N M A 얀마. 얀마. 네. 야시카. 아 야스. 카메라 야시카. 네. 그래서 야시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삼성이 이런 걸 채택하면 네. LG 밸류체인이 좀 수혜를 받겠죠.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 IT용 이제 OLED 증설 모멘텀도 하반기에 기대를 하는데 이건 삼성이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LG는 이미 애플 쪽 아이패드 그거 증설을 좀 진행 중에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마 하반기에 8.5세대용으로 아마 OLED 팹 증설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 관련된 장비 회사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세 가지 전략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한번 좀 소개해드렸는데 그 SK증권의 구경애 연구원님이 잘못된 은행주 투자 상식이라 그래가지고 장단기 금리차랑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다. 금리랑 연관이 크다 은행주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대출 증가를 하고 주가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적어줬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은행주 좋고 줄어들면 안 좋다고 보는데 그게 크게 상관은 없대요. 또 2010년, 15년 이후부터 이렇게 좀 따져봤을 때는 네. 대출 증가율과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뭐 여전히 금리하고 좀 영향력이 높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대출 증가율에 영향력이 낮아졌냐면 네. 은행주가 이제 경기 민감주가 아니래요.
과거에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했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 민감주로 보기가 좀 애매해졌다. 그 이유는 네. 자산 건전성이 좀 개선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실채권들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비율들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2013년 이후부터 그래서 경기에 그렇게 민감한 산업으로 바뀌진 않고 있다. 뭐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부실채권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는 너무 이런 좀 고정관념을 좀 갖지 말자.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 민감주다. 이런 좀 내용이라는 거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유진투자증권의 그 박종선 그 스몰캡 담당하시는 분이 자료를 쓰셨는데 골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료 쓴 건 저도 좀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솔직히 내 친구예요. 아, 누가요? 박종선. 왜? 아니야 뭐 아니. 그렇다고요. 예. 아, 그 친구 내 동기예요, 동기. 아. 아주 훌륭한 친구. 아, 되게 오래. 아, 지금도 오래 저 현역에 계신 네, 거예요? 지금 유진 투자. 아니 지금도 현역이라니 그 무슨 그런 한참 현역이지 이런. 대단하시다 진짜. 스몰캡 네, 네, 쪽에 대가죠. 네, 멋지신 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네. 골프 이제 산업 자료를 좀 쓰셨어요. 그래서 네. 제목이 필드 잔디 위에 젊음이 좀 피어오른다.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골프를 좀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 관련돼서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 같다. 그런 좀 자료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많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속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동기분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 동생이 전화 한번 해볼까? 전화 한번 해보세요. 골프 유행할 지소라 좀 빨리 쓰지 네. 그래디. 골프 아, 유행할 것 같다니요. 아 MZ세대 나온 지가 없는데. 아 근데 오늘 자료가 나왔어요. 어제. 오늘 자료 나왔습니까? 네, 오늘 자료가 나왔고 이게 사실 이제 해외 출국 인구가 급감하면서 골프 친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골프장으로 네. 많이 몰렸는데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이제 특히 퍼블릭 골프장으로 많이들 이제 가는 걸 회원제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MZ하고 이제 여성 골퍼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골프장 이제 이용권수 증가율도 여성 골퍼가 이제 30대 60대에서 남성보다 이용권수 카드액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남성보다. 어. 실제 이제 여성 소비자들이 좀 많이 골프를 좀 하고 있는 게 데이터도 이제 좀 보이고 있고 특히 네. 또 스크린 골프도 워낙 지금 골린이들이 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예, 스크린 골프 산업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뭐 자세한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요약본에서는 네. MZ세대 여성 골프 유입으로 이게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뭐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할 것 같다. 골프장에서 그 얘기를 엄청 해요. 아재들이 골프장에 가잖아. 대부분의 화제가 그거야. 뭐가요? 아니 왜 예전에는 주변에 다 아재들만 있었거든. 기지바지 입은 아재들. 아, 어? 그렇잖아. 근데 저쪽 홀에도 젊은 특히 여성들. 아마 평일 골프는 대부분 여성들이 많은데 아, 주말에 가도 퍼블릭에 가면 이제 젊은 여성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추세가 될 거냐 아니면 그러다 말 것이냐.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추세가 될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야, 20, 30대 MZ세대가 뭘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끊기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두 번째는 야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돼봐라 어? 골프장 니네들 이렇게 보는 시각도 골프장 갈 돈 모아서 해외여행 가지 아니 왜냐면 태국 7박 8일이 훨씬 싸거든 아, 예를 들면 치앙마이 네. 7박 8일 해가지고 네. 가버린다고 이제 그래서 야, 골프장 근데 한 가지 이제 뭐냐 패션 쪽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일단 기지바지부터 사과 좀 하시죠 기지바지 왜 언제 적기지 기지바지가 뭐예요 도대체? 기지바지가 뭔데요? 아니, 골프 바지가 캐주얼성 운동복 스타일이 있고 네. 정장 스타일이 있다고 네. 앞에 주름 두 개 잡히고 네. 그리고 그 저기 그 뭐라 기지가 뭐예요 기지가? 기지? 예. 네. 아, 용산 기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기지 몰라. 아 이게 혼방이냐 모방이 뭐냐 100%냐 이거 할 때 기지라 그러잖아. 아 그거 몰라? 아 저는 뭐 안 쓴다고 합니다. 아, 이거 몇 프로지? 혼방이야? 이게 뭐 백수야? 뭐 200수야? 그걸 할 때 백수 기지... 아니고요. 저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네. 기지바지 꼭 골프장에 보면은 네. 그 이제 그 고리에 있는데 거기다 금장으로 딱 이렇게 딱 기지바지는 저 가다마이랑 같이 입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데요. 기지바지라는 말을 안 쓰나? 일본 말 아닙니까 혹시? 에이, 요즘엔 아마 안 쓸 거예요. 예전에 많이 썼죠. 아니 어쨌든 그게 예전에 엇갈린다 이거예요. 근데 네. 이 패션 쪽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게 음흠. 싸면 안 팔린다는 거예요. 아, 싸면 오히려 네? 비싼 게 더 잘 팔린다. 네. 마크앤노나 뭐 이런 저 브랜드 있거든요. 티셔츠 하나에 30이야. 티셔츠가. 네네. 근데 티셔츠 뭐 옛날에 뭐 8만 원짜리 이런 거 안 팔린다는 거지.
마크앤노나 또 뭐 또 무슨 크리 뭐 어메이징 크리 이런 해골 나와 있는 이런 거 있거든. 이런 게 티셔츠 하나에 30~40만 원 하고 원세트로 쭉 풀어 하면 한 300 나와요. 진짜로 모자부터 티셔츠, 옷이? 자켓, 바지. 그럼 아이, 주머니에 한 200만 원 넣은 거 아니고요? 아이 사람이 진짜. 아니 어떻게 300만 원이 나와? 마크앤노나나 어메이징 크리 같은 데 가봐. 진짜 어메이징하네. 어메이징하다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계속해서 갈 거라는 이제 전망이 있고. 그렇지. 하지만 이제 해외여행 풀리면 바로 이제 해외로 빠질 거라는 전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근데 이렇게 큰 거품은 저는 이제 살짝 빠질 것 같긴 합니다. 에이. 저도 막 200만 원씩 돈 들여서 옷 사고 이런 거는 좀 빠지고 좀 합리적인 골퍼들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런 거보다는 골프 공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골린이들은 골프공을 엄청 잊어버리거든.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피스 세 알들이 하면 한 시즌 친단 말이야. 네. 근데 정프로는 한 30개씩 들고 갈걸? 아, 정프로. 골린이 비중이 높아졌을 때 가장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턴오버가 좋은 건 골프공이라 이거야. 저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죽거든요. 주서? 네. 아, 이게 게임이 늦지 그러니까. 계속 그래. 저는 오히려 갈 때마다 더 늘어나고 오거든요. 기지바지가 상당히 논란이 됐구나. 네. 저는 그 무슨 우물 같은 거 하나 지나가면 아 우물에서 한 20개씩 주워 오니까. 와. 아, 이거 조심해야 돼. 왜요? 빠지면 그 수심이 굉장히 깊다 생각보다. 아, 어? 아 그래요? 거기 보면 사망사고 났으면 이렇게 있어. 아, 사망사고도 나요? 오, 들어가는 분들이 있더라고. 네, 하여튼 골프 얘기가 너무 좀 길어졌습니다. 리포트 네네. 소개하시다가 네 죄송합니다. 종선이 때문에 좀 길어졌네. 박수장. 네. 그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수급적인 부분인데 유한타 증권의 김우정 애널리스트가 지금 우리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국적별로 조사를 해봤나 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 매도를 주로 이제 이끌고 있는 이제 주요 세력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국적은 저기 영국계라든가 이런 이제 룩셈부르크 쪽에 헤지펀드들 있잖아요. 그쪽에 좀 많이 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분기에 영국이 5조 3천억 룩셈부르크가 1.5조 정도 순매도했는데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은 2조를 샀고요. 아일랜드 국적이 5천억 일본이 5천억 정도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계 자금은 뮤추얼 펀드가 많아가지고 이게 장기 투자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3월 금리 인상 시행 이후로 자금 유입 규모가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계 자금 중에서도 단기성 자금들은 많이 여전히 매도가 많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쪽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오히려 비중을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일 수 있으니까 뭐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요 정도 보면 될까요? 네네. 아, 갑시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 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